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 생존확률 20%의 창업전쟁. 내년 새롭게 태어나는 50만 창업자 중 40만이 문을 닫는다. 지금 창업을 꿈꾸십니까? 창업 성공의 특별한 노하우, 경제 비타민, 부자로 가는 길 제2자, 파란만장 창업 도전기. 사회의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부자가 되는 노하우를 가르쳐드리는 부자로 가는 길. 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대박의 지름길로 생각하시는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창업에 실패한 아픈 경험이 있는 세 분을 저희가 정말 어렵사리 모셨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창업 이력하는 망한데 산 증인입니다. 자, 양원경 씨. 네, 안녕하세요. 김종민 씨. 찰스. 자, 뭐 세 분 다 아픈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 네. 간단하게 어떤 업종에 도전을 했고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양원경 씨부터요. 네. 잘 나가던 개그계를 뒤로 하고 고깃집 3년 만에 7억 날렸습니다. 네. 저는 PC방 했다가 성인 PC방을 들어서는 바람에 다 달았습니다. 다 날렸어요? 네. 저는 옷가게 3번 냈다가 3번 다 망했고 지금 또 애고 있는데 지금 또 조금 불안하네요. 연예계 창업 실패, 예, 3인방한테는 과연 어떤 말 못할 사연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제목을 이렇게 나름대로 지어봤습니다. 자, 양은경 씨, 어떤 사연입니까? 오, 육고기 대담. 오, 때는 2001년. 자, 보라고. 창업을 결심하게 된 양원경. 여기다 테이블 쫙 깔고 여기다 딱 주방 만들면 되잖아. 근데요, 여기 목이 좋아 보여요? 목은 예술이지. 게다가 여의도에 양원경 씨 손님 많잖아. 끝내주는 자리야. 양원경은 개그맨 활동으로 본 전 재산과 여기저기서 빌린 돈 총 7억을 투자. 여의도에 큰 갈비집을 오픈하게 됐네. 으아, 문 열자마자 인산이네. 금고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 돈이 나를 막 누르는 거야. 마누라 손잡고, 야, 우리는 이제 대박이다. 그러나 저쪽에서 먹구름이 막 오는 줄 몰랐어요, 저는. 그 먹구름이란 바로 사람 관리에 있었는데. 야, 파이팅, 파이팅! 야. 두 분이서 힘을 합치니까요. 거의 뭐 완벽해요. 너무 일 잘하지 않습니까? 3시 되니까 두 명이서 한 명을 왕따 시키더라고요. 그렇죠? 허건 날 저런다니까. 이제 넷을 만들어놨더니 둘이 패를 갈려. 여기는 전쟁터요. 미치고 내가 완장했구만. 사장님, 힘드시죠? 저한테 좋은 방법이 있는데. 뭔데요? 저를 팀장을 시켜주시면 저것들 군기를 확 잡을 수 있는데. 아, 그렇게 하세요. 머리 아픈 것이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휴가를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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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을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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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를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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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을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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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요?
사람 관리 정말 힘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속에 몰아넣었던 광우병이 이번에는 이웃 일본에서 발견됐습니다. 일본 국민들과 국제단체, 언론들은 확실한 진상을 밝히려고 싶어 광우병? 지난달 6일 시바인의 한 남농부의 조수가 한천 소갈비집으로 인기몰이 중이었던 양원교의 식당도 광우병 파동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는데 몇 날 며칠의 고민 끝에 소고기에서 돼지고기로 메뉴를 바꾸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양원경은 그 전보다 더 열심히 가게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된다. 네, 손님! 야, 사장님, 육질 좋은 거 봐. 한국 사람은 역시 삼겹살이야. 아주머니, 여기 한 접시 더. 그러나 몇 달 뒤. 아, 진짜 파리를 잡고 있군요. 예. 왜 그랬지? 쪄서 이렇게 손님이 없냐고. 아유, 어서 오세요. 아우, 사장님, 예, 어서 오시오. 예, 아, 예, 한번 들어오시오.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자, 사장님, 오늘 고기 좋았습니다. 예. 돼지 저 그냥 된장찌개 두 개 주세요. 된장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니, 삼겹살 집에서 딸랑 된장찌개 시키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고요. 아이고, 사장님, 이거 좀 보세요. 그때는 이제 뭐 한숨의 경지를 뛰어넘어서 정말 죽고 싶었어요. 처음으로 빚을 내보고 남한테 돈을 끌어다니고 은행 대출을 가고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 우리 딸 돌반지까지 팔았어요. 그거는 뭐 눈물이 아니라요. 그냥 쓴물이죠. 막. 결국 양원경은 밀린 월세와 빚더미만 껴안은 채 괴로운 나날을 보내는데 삼계탕이나 먹을까? 오빠, 오늘 뉴스 못 봤어? 조류독감 때문에 전국이 난리래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 떡볶이나 먹으러 가자. 그래. 어. 아, 세상에. 아. 야. 이야, 그냥... 슬프네. 아니, 저 화면에 지금 담긴 내용이 다 실제로 경험했던 거죠? 그렇죠. 이제 저거 말고도 뭐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죠. 저런. 야. 알잖아요. 저도 고깃집 하다가 좀 망한 아픈 추억이 있어요. 그럼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네. 그 규모를 좀 줄였으면 조금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재밌어. 처음에 한 150평 정도 계약을 했는데 정말 단순한 논리였어요. 야, 이 주방 만들고 테이블을 만드니까 자리가 몇 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 연예인들, 동료들 오면 내가 초라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 예. 옆 사람이, 아, 옆 가게를 트죠. 그래서 그냥 튼 거예요. 그래서. 아~ 와. 300평. 아~ 300평을 해놓으니까 이제 정리도 안 돼요. 식당이.